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입주 7개월 남은 용현자이 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영상이 유익할 것 같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현자이 크레스트 아파트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1원에 있고요. 총 17개동 2277세대, 최고층은 3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주는 2023년 11월이고요. 주차는 세대당 1.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용적률은 260%고 건폐율은 15%, 그리고 건설 회사는 GS건설, 금호건설, 태흥건설, 신성건설에서 공동으로 건립하는 아파트이고, 평형은 24평형, 30평형, 31평형, 34평형이 있고, 국민평형인 34평형 분양가는 4억 7,100에서 B타입은 4억 4,400이었으며 현재 분양권 매도 호가는 5억부터 6억 5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지도를 보면서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바로 이곳이죠. 이곳이 이제 용현자이 크레스트 아파트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수인분당선의 인하대역이고요. 이쪽이 수인분당선 숭의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지금 이쪽이 여기 가장 가까운 역이고요. 인하대역에서 한번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가장 가까운 곳은 560m 정도 돼서 한 8분 정도 걸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 곳은 약 1km 정도 돼서 한 15분 정도 그렇게 도보로 걸리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가 여기니까 약간 확대해가지고 주변의 주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주변을 보면 지금 사업지가 이곳이죠. 사업지가 이곳이고 초등학교가 용현초등학교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안 보이고 이쪽에 이제 용학초등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용현남초등학교가 보이고 있고요. 용현여자중학교, 용현중학교, 인왕고등학교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인하대학교, 그 다음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공업전문대학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인하사대 부속 중고등학교가 있고요. 이렇게 학교는 주변에 그렇게 지금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직접 거리를 걸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수인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하차를 해가지고 지금 사업지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걸어가는 길이 조금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배속으로 해서 돌리면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보이는 그곳이 지금 용현자이 크레스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우측은 지금 인하대학교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좌측에는 SK아파트죠. SK아파트. 여기도 이천 SK 스카이뷰 아파트인데 여기도 이제 재개발을 해서 들어선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변이 굉장히 이제 여기도 정리가 된 그런 곳이고요. 여기가 인하대학교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앞에 지금 아파트 건립하는 곳이 용현자이 크레스트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535-1번지 1원이고요. 여기가 총 17개 동에 2277세대 34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지금 한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23년도 11월에 입주 예정되어 있고요. 주차는 세대당 1.3대가 되고요. 용적률은 260%, 건폐율은 15%가 되겠습니다. 여기 평형은 24평형, 30평형, 31평형, 34평형.
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그 분양가는 중문평에 84제곱미터 A타입이 4억 7,100만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B타입이 4억 4,400만원이었는데 치열한 경쟁을 보인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현재 그 현재 34평형 국민평형 분양권으로 한 매도 호가는 5억부터 6억 5천까지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기를 건설하는 건설회사는 GS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 신성건설회사가 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 수인 분당선 인하대역에서 한 6, 7분 정도 오면 제일 앞쪽은 올 수가 있고, 먼 곳까지 가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그런 도보 거리가 되겠습니다. 건너편에서 지금 바라본 아파트 굉장히 웅장하고, 이 큰 대로변에 변을 따라서 건립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앞쪽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상가인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기존에 있던 상가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도 또 상가가 있는데 저 상가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신축하는 건지 지금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는 지금 기존의 상가들이 있어서 약간 구도심의 그런 상권을 지금 건너편은 형성하고 있죠. 이쪽에는 지금 상가들이, 이제 큰 상가들이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이건 신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가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 뒤쪽으로는 이제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또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가 이제 물탐범 특화 음식거리라고 해가지고, 이 아파트 앞쪽에 그쪽이 굉장히 유명한 물탐범 특화 음식거리입니다. 이곳에 이제 그런 특화 거리가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이 맞은편이 또 용현시장이죠. 용현 그 시장 재래시장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굉장히 그 유명한 재래시장이 되겠습니다. 유명한 재래시장이 되겠고, 그리고 거기 그쪽에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그 수공공원이 있는데, 여기도 수공공원이 운동하기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은 그런 좋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하철은 인하대역을 이용하면 되는데, 인하대역은 바로 이제 그 인하대하고 붙은 곳이기 때문에, 인하대와 또 인하대 인하공업전문대학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는 또 인하사대 부속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서 인하대학교의 캠퍼스도 굉장히 이제 그 환착하기가 좋은 그런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는 그 인하대를 바라보는 것도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 사거리가, 지금 요 사거리에서 이제 직진 쪽이 용현 그 재래시장이 되겠고요. 좌측이 지금 아파트 건립하는, 사업 아파트를 건립하는 곳이고, 그 앞쪽에 있는 상가들인 지금 물탐범 특화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곳은 지금 이제 그 물탐범 특화 거리에서 숭의역 쪽으로 가는 그 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업지에 포함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상가들이, 이렇게 상가들이 있고요. 제가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아파트 건립하는 그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건립지 앞쪽에는 또 기존의 상가들은 사업지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그 상가들은 그대로 지금 남아 있고요. 그 안쪽만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옆에서 봐도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멋지게 올라가고 있고, 최고층이 여기가 이제 그 34층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위에서 또 고층에서는 또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인천항도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인천항 앞바다까지 조망이 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경시설도 거의 다 조경시설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7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그 기본 건축물은 이제 거의 다 올라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공사를 하고 내부 공사를 하게 되겠죠. 요곳은 이제 그 아파트 앞쪽에 있는 그 물텀봉 특화 음식 거리, 그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이제 그 물텀봉이라고 해서 특화 거리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그러는 특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용현시장과 물텀봉 특화 거리 주변에 있는 용현 자이크레스트 재개발 현장 아파트를 직접 찾아가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